선율을 따라서 아쉽게도 음대가 없는 우리 학교. 들리는 음악은 악기 소리보다는 대부분이 가요. 아, 가요 말고 뭐 없나 하시는 학우 계신가요? 그런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. 목요일 점심 15분. 여러분의 시간 좀 잠시 빌릴게요. 피아노 음악과 함께하는 목요일 점심 선율을 따라서. 노영심의 학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학우 여러분. 저는 선율을 따라서 진행을 맡은 오명주입니다.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학교에 왔죠? 여러분, 다들 오늘 아침에 어땠나요? 개강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여전히 적응 안 되는 아침인가요? 기숙사생들과 자취생들은 그나마 늦잠 잘 수 있겠지만 통학생들은 난 분명 대학생인데 여전히 고등학생인 것 같은 기상시간과 사람들에 치여 비몽사몽으로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첫 방송의 첫 곡인 만큼 왠지 이 노래를 틀고 싶었어요. 제목도 학교 가는 길이고 이왕 개강한 거 기쁜 마음으로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들려드렸습니다. 다음 곡은 어떤 곡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존 슈미트의 All of Me 듣고 오셨습니다. 두 번째 곡 어땠나요? 뭔가 설레고 기대하는 듯한 통통 튀는 선율이 새내기들 같지 않나요? 두 곡 정도 들으셨으니 오늘 제가 선정한 곡들이 밝은 느낌이 든다고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새학기다 보니 좀 밝고 활기찬 음악들로 준비했어요. 상큼한 우리 새내기 친구들도 입학했는데 새학기부터 어두우면 맥 빠지잖아요. 혹시 SNS에 개강과 관련된 짤이 올라와 있는 거 보셨나요? 새내기들은 개학이 아닌 개강을 기대하는 모습. 재학생들은 개강을 귀찮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요. 그래서 재학생들을 위해 이 곡 듣고 새내기와 같은 마음 가지시라고 선정했습니다. 물론 학교 생활 이미 다 알아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기대하는 모습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. 이 곡을 듣다 보면 저에게 뭔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. 항상 기대하는 학교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
조지 윈스턴의 조이 듣고 오셨습니다. 이번 곡은 그런 느낌이네요. 방학 기간이라 학교가 조용했었는데 개강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지나다니면서 제잘제잘 떠드는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. 학교가 활력을 찾은 듯한 바로 그 느낌이죠. 방학 중에 학교에 올 땐 항상 텅 비어서 뭔가 공허했었는데 그 공허함을 채워주네요. 또 동시에 모든 만물들이 꿈틀거리는 느낌도 들어요. 봄이잖아요. 아직 따뜻하진 않지만 이 추위가 지나면 곧 정말로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은 느낌.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? 이 곡은 저희 엄마 가게에서 많이 듣던 곡이에요. 이번 방송에 선정할 곡들을 찾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 곡을 흥얼거리고 있길래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선정했습니다.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싶지만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가고 있네요. 정말 아쉬워요. 여러분도 아쉬워했으면 좋겠네요.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?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즐거운 마음, 기대하는 마음 가지면서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래요. 다음 주에 더 좋은 곡들 가지고 돌아올게요. 안녕! 이상으로 선율을 따라서를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오명주, 기술의 최경인이었습니다.